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26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향후 전망을 두고 두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이 투자 기회, 또 한 명은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에 머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30% 이상의 낙폭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전일 3.56%의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의 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한 주간 25%에서 38%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들의 동향도 보겠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코인은 옥토인 코인이 229%, 비트코인 캐시 SV가 58%, 플레이 코인이 37% 전일 대비 상승 중입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코인은 잉크가 전일 대비 21%, 알리바바 코인이 15%, 오디세이가 7%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코인 수와 그 하락률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 주봉상 역대 가장 강한 지지라인이었던 6,000달러를 이탈한 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전일 3,60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000달러를 이탈한 후 큰 폭의 하락은 예상되었으며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최대 3,000에서 3,5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어제까지의 낙폭에 대한 우려보다 거래량 회복 및 저가 매수 유입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전망을 두고 두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3,000달러, 이더리움이 100달러인 기회는 흔치 않다며 만약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놓쳤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비트코인 ORG의 창업자인 코브라는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맥시멀리스트들은 저점 매수로 외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그들은 지난 비트코인이 19,000달러에서 하락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은 영원히 3,000달러에 머물 수 있다며 가격 반등을 진리로 보는 사람이 많으나 아무것도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해당 미디어는 오하이오 소재 기업들은 이번 주부터 ohiocrypto.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담배 판매세, 원칭 징수세 등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CCN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 자료를 인용, 글로벌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집단수송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은 비트메인이 채굴기 초기화로 인한 작업 중단 시기에 고객들의 채굴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채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수십만 명의 피해 채굴자들을 대표로 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11월 26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